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근거는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구령도 많이 하고 거리 설교에도 참석하는 등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우쭐댑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데 머물지 않고 한발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음속으로 멸시합니다. 이들 눈에는 교회에서 정해준 여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사회가 정해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집안 배경, 학벌, 인맥 등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환경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무엇을 하든 어차피 모두 지옥으로 돌려질 사람들이고 세상은 어차피 악하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교회 출석, 헌금, 담임 목사의 인정, 신학을 공부한 여부, 구령, 거리 설교, 설교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서열을 매기며 기준이 낮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을 자신도 모르게 멸시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는 참으로 곤욕스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성도들을 결단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멋대로 재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원치 않는 훈수를 두거나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은연중에라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러나 이들이 하나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하나님께서는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주시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에게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물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몸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자가 자비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갑니다. 인간의 의는 모두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그 행동의 목적까지도 다 보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조심할 때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바로잡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